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,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네. 탐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야 저는 농부 승려 승주 승주입니다. 출가야 뭐 출가한 지 오래됐지만 농사 짓고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이제는 하동이 산중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산 지가 벌써 13년이 돼 갑니다. 남아있는 거는 망가진 손이죠, 망가진 손. 다 구부러졌어요, 손이. 훈장이죠, 훈장. 훈장과 같은 겁니다. 예,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고민을 했고, 정말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.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, 이제 조금은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, 내가 체험했던, 경험했던 일들, 그리고 수행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참아냈던 그 시간들,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. 20대 초반에 출가해서 이제 벌써 50 중반이 되었습니다. 마음은 항상 20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, 몸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. 한해한 해, 다른 것 같아요. 새벽 시간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. 이제 제가 많이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힘들면은 먹는 거로 제가 충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몸이 아프고 어려운 게 있어서 이제 차츰차츰 이 주름 장난 아니네요, 그죠? 제가 삶의 지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고자 합니다. 반가웠습니다.